녹음하고 어? 있어요. 진짜네? 저는 담백하면서 은은하게. 저는 좋습니다. 저는 유승 배우가 수상한 어디 영화제 나비넥타이로 한번 갔는데 똑같은 옷 입고 나갔다 그럴까 봐. 다 형님은 역시 차려입으시고 확 틀려. 멋있어.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. 아, 나는 신경 많이 올 블랙. 아, 멋있는 것 같아. 쓰신 것 같아요. 나? 봐봐. 요즘에는 사실 시상식 마치면은 모여서 한 잔도 하고 뭐 그러는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쉬운데. 저는 이제 촬영이 막바지라 자고 싶어요. 결이 뭐 이 영화제 끝나면 곧바로 또 가서 쉬고 지방 순천에 가서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순천 바로 내려가세요? 그렇죠. 아침에. 아침까지. 내일 촬영이신 거예요? 아침에? 네, 네. 아침은 아니고. 점심. 아이고야. 시간이 꽤 멀었어. 인천? 인천? 합천. 합천? 난 내일 부산. 오늘 끝나면 바로 내려가야 돼, 다들? 와. 매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봐가지고, 예. 평상시에 생각했었던, 해보고 싶었었던, 뭐 시도를 해보고 싶었었던 것들, 예,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, 좋은 뭐 캐릭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우선 강하나가 아닌 드레스 입은 모습으로 와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즐기려고요. 오늘 포인트는 사실 굽이 없어요. 어, 뭐 키가 있으니까 딱 기존의 플래시슈가 입은 것 같아서. 고생 많이 했는데 본인의 성격과 캐릭터가 좀 맞아지는 점이 있어서 보함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계속 선후배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면서 잘 연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. 충분히 지금 보시면 되시네. 항상 따뜻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스태프들한테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테니까 늘 지켜봐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많이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이제 좀 금방 더워질 것 같은데 역시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,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